안녕하세요. 매달 그달에 가면 좋은 여행지를 소개해드리고 있는 여행 크리에이터 모험가입니다. 이제 무더위가 가시고 날씨가 조금씩 선선해지고 있어서 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9월에는 어느 곳을 가면 좋은지 이번 영상에서 확실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9월에는 해바라기와 개미치꽃이 피고 아스타고카와 코스모스, 빠른 곳은 핑크뮬리까지 볼 수 있어 전국적으로 갈 곳이 많습니다. 그럼 9월에 놓치면 후회하는 여행지로는 과연 어떤 곳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이전에 만든 9월 영상에서도 9월에 가면 좋은 여행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은 더보기를 안에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장소는 거창 가막산 별바람 언덕입니다. 가막산은 거룩한 산이라는 뜻의 높이 952.6m의 산인데요. 정상에 바로 오르기 전까지 자동차 도로가 마련되어 있어 등산을 하지 않고도 풍력단지의 시원한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이곳을 방문하시면 바람의 언덕에 가득 핀 아스카구카를 볼 수 있는데요. 보랏빛 아스카구카와 언덕 너머로 보이는 풍력단지의 풍경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가막산 별바람 언덕에서는 아스카구카 외에도 억새군락지에서 가을의 풍경을 느낄 수 있고요. 전망대에 올라 풍경을 내려다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SNS에 소문이 나면서 많은 사람이 몰려 주말에는 다소 혼잡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인기 있는 관광지를 한산하게 볼 수 있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주변 펜션에서 1박하고 아침 일찍 방문하면 여유롭게 구경하실 수 있고요. 아침잠이 많다면 아예 저녁밥 먹고 해가 진 후에 방문하시면 여유롭게 구경이 가능합니다. 해가 진 후 야간의 풍경도 제법 멋지죠? 주차는 별바람 언덕 주차장에 무료로 하실 수 있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안타깝게도 청현 정거장에 내려서 약 1시간 정도 등산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장소는 합천 신소양 체육공원입니다. 신소양 체육공원은 구절초, 코스모스, 핑크뮬리 등 가을꽃이 가득 심겨 있어 가을에 방문하면 좋은 경남의 대표 관광지 중 하나인데요. 특히 언덕을 따라 빙글빙글 돌아가며 구경할 수 있는 핑크뮬리 언덕은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으로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곳입니다. 드론으로 위에서 보니 먹음직한 핑크 도넛 같기도 하네요. 핑크뮬리 언덕 앞쪽으로는 액자포토존도 있으니 여기서 사진 남기는 것도 잊지 마세요. 합천 신소양 체육공원에서는 핑크뮬리뿐만 아니라 핑크뮬리 언덕 양옆으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황화코스모스 밭도 볼 수 있습니다. 5월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합천 하트 생태공원 근처의 황화코스모스 밭이 비교적 한산한 편이니 사람이 많은 곳을 싫어하시는 분은 이쪽에서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핑크뮬리 밭으로 가는 길에는 아름다운 구조초 밭도 볼 수 있습니다. 추천 방문 시기는 9월 말에서 10월 중순입니다. 합들 생태공원에서도 무료로 주차가 가능하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는 합천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신소양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배차 간격이 길기 때문에 배차 간격이 안 맞는 경우는 택시를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신소양 체육공원은 바로 전에 소개해드린 거창 가막산과도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같이 가기 좋습니다. 근처 맛집으로는 대원식당 본점이 있습니다. 인삼 도토리 수제비와 인삼 콩나물 해장국을 파는 곳인데요. 콩나물 국밥 위에 고기 실한 거 보이시나요? 가격도 9,000원으로 저렴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장소는 문경 봉천사입니다. 봉천사는 해발 630m 월방산 아래에 있는 사찰로 봉황이 둥지를 틀어 알을 품고 만년의 세월을 인고했다 하여 봉황대라 부르는 곳에 지어진 절인데요.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까지 언덕 가득히 연보랏빛 개미치꽃이 지척에 피어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안개가 짙게 낀 날에는 산수화 속에 들어온 듯한 환멍적인 풍경도 볼 수 있습니다. 개미치꽃밭은 이렇게 절 주위로 빙 둘러 조성되어 있어 산책을 하듯 느긋하게 절 주위를 한 바퀴 돌며 구경하시면 되는데요. 절 왼편이 제일 빼곡하고 예쁘니 시간이 부족하신 분은 이쪽 먼저 구경하시면 될 것 같아요. 봉천사 입장료는 5,000원이고요. 현금과 계좌이체만 가능합니다. 입장료에는 도토리 묵값이 포함되어 있어 절 쪽에 가시면 드실 수 있습니다. 절 쪽에서는 개미치 꽃다발도 5,000원에 별도로 팔고 있는데요. 사진에 진심이신 분들은 구입하셔서 사진 넘기시면 더 예쁜 사진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천사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점촌역에서 내려서 택시를 타셔야 합니다. 같이 가기 좋은 여행지로는 불정역 폐역, 가은역, 문경 오미자 테마터널과 공호산성이 있습니다. 불정역 폐역은 하늘색 지붕에 외관이 예쁜 건물로 사진을 찍기에 좋고요. 인근에 SNS 포토존으로 입소문이 난 터널도 있어 잠깐 들러 사진을 찍고 가기에 좋습니다. 터널 특성상 사람이 많으면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니 참고하세요. 터널은 문경 국궁 사격장 쪽에 있고요. 주차장이 따로 없어 갓길에 주차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장소는 가은역입니다. 가은역 역시 폐역을 개조한 카페인데요. 아쉽게도 제가 방문한 날에는 휴무라 이용하지는 못했습니다. 외관이 예뻐서 가는 길에 들러 간단하게 구경하고 가기에 좋은 곳입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요. 월요일은 휴무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장소는 오미자 테마터널입니다. 오미자 테마터널은 총 길이 540m의 터널로 문경의 특산물인 오미자를 테마로 꾸며진 터널입니다. 오미자 테마터널 입장료는 어른 3,500원, 청소년 2,500원, 어린이 2,000원이고요. 운영 시간은 주말 기준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오미자 테마터널에서 걸어서 조금만 오르면 고모산성이 나오는데요. 고모산성은 삼국시대에 지어진 역사 깊은 유적으로 성곽을 오르며 문경시의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곳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장소는 고석정 꽃밭입니다. 고석정 꽃밭은 강원도 철원 고석정 근처에 조성된 꽃밭으로 맨드라미아 코스모스 등 다양한 가을꽃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고석정 꽃밭에는 어린 왕자와 풍차를 비롯한 다양한 조형물들이 설치되어 있어 구경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2023년 고석정 꽃밭 개방 기간은 8월 28일부터 10월 말까지인데요. 맨드라미아 코스모스 해바라기를 보고 싶으시다면 9월 중순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석정 꽃밭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고요. 화요일은 휴무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6,000원, 청소년 4,000원, 어린이 3,000원입니다. 입장료의 절반은 이렇게 지역 상품권으로 돌려줍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경우 신철원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1번 또는 1-1번 버스를 타고 고석정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장소는 올림픽공원입니다. 올림픽공원 들꽃마루에서는 9월 중순부터 말까지 언덕을 따라 정자까지 이어지는 황하코스모스의 주황색 물결을 볼 수 있습니다. 들꽃마루 중앙에 난 길에서 사진을 찍는 것이 가장 예쁘지만 사람이 많은 경우 입구 왼쪽에 포토존이라고 바닥에 적힌 곳에서 사진을 남겨도 제법 잘 나옵니다. 들꽃마루를 구경하고 나서는 올림픽공원 나홀로 나무까지 보고 오시면 좋습니다. 나홀로 나무는 들꽃마루 반대편에 있어 약 30분 정도 공원길을 걸으셔야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8호선 몽촌토성역이나 9호선 한성백제역 또는 올림픽공원역에서 내려서 걸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9월에 놓치면 후회하는 여행지에 대해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여행지가 궁금하시다면 구독하는 것 잊지 마세요. 이상 여행 크리에이터 모험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